2023년 3월 한국 바둑 랭킹이 발표됐습니다. 한게임 뉴스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바뀌었지만 한국 1위는 철옹성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 랭킹 뉴스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중국 랭킹이 그동안 51개월 동안 1위를 달리던 커제 구단에서 리샤나오 구단으로 1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발표된 3월 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한 신진서 구단. 2020년 1월 랭킹부터 39개월 연속, 그리고 그 전에 1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 통산으로는 47번째 1위입니다. 3월 랭킹에서 신진서 39개월 연속 1위, 신민준 4위로, 김명훈 7위로 올라서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신진서 구단은 지금 점수가 너무 높아갖고 현재의 점수 차이를 감안하면은 올해 1년 사이에 신진서 구단이 2등으로 밀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신진서 구단의 실력이 이상해져 갖고 뭐 10연패 뭐 이런 식으로 막 당해도 2등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져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냥 무조건 1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내년 연말까지도 그냥 1위라고 할 정도로 점수가 2등하고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 말이 안될 정도로 벌어져 있어요. 랭킹 톱 3는 지난 2월에 많이 두었고 많이 이겼다. 공교롭게도 나란히 13승씩을 거뒀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대공량이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진판은 신진서 구단이 3판, 박정환 구단이 6판, 그리고 변사일 구단이 5판. 그러니까 13승 3패. 13승 6패, 13승 5패, 뭐 이렇게 된 거죠. 랭킹 점수에서는 2월에 13승 3패 신진서 구단이 34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은 워낙 점수가 높다 보니까 13승 3패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둔 상대들은 다잘 두는 사람들하고만 둔 건데도 13승 3패라면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점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34점을 잃었고요. 박정환 구단은 13승 6패를 했는데 12점을 얻었습니다. 이 차이를 느끼시면 됩니다. 또 변상일 구단은 13승 5패를 했는데 12점을 잃었습니다. 요거는 누구랑 돋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승률로는 신진서 구단이 가장 낮지만 점수는 가장 많이 빠졌다. 누구에게 이기고 누구에게 지는 것도 중요하고 1위가 되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진서 구단이 10연패쯤 하다 보면 이렇게 점수가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간 상태에서 질 때는 또좀덜 깎이는 게 있기 때문에 2등하고의 점수가 그렇게 확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요세 명의 점수 차이 폭을 보세요. 신진서 구단이 완전히 저 하늘에 가 있죠. 하늘에. 그리고 박정환 변상위는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52개월 만에 커제 구단이 리시아나오 구단한테 1위의 얼굴로 바뀌었지만, 1위의 얼굴이 바뀌었지만, 한국 랭킹은 39개월 연속 신지서 구단 1위를 지켰다. 요, 얘가,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요. 신지서 구단의 점수, 1만 365점. 이거 랭킹 원래 한국 기업에서 만들 때 1만 점 넘으면 꿈의 점수라고 했던 점수인데, 박정환 구단도 예전에 넘었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뭐 1만 점이 아니라 1만 400점을 넘었던 적도 있고 그냥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환 구단과의 점수 차이는 409점. 전달에 450점이었으니까 차이가 좀 줄었지만 400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요 아래 그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1등하고 2등이 409점 차이잖아요. 여기 1등하고 2등이 409점 차이인데, 2등하고 409점 차이 나면 어쩜이 되냐면요. 9,538점. 그럼 9,538점이면 몇 등이냐? 9,538점. 여기거든요. 18등, 19등. 요 19등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하고 19등하고 차이 나는 것만큼 1등하고 2등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또, 그만큼 내려가면 뭐 400점이 또 내려가면 9,100점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00등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2등 차이 나는 것만큼이 차이 나는 게 19등.
19등하고 또400 몇점 차이 나면 100등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같은 그 1, 2, 3등 탑3 비교라는 표현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좀안 맞고, 1등은 저 하늘 천상에가 있고요. 2등과 3등이 거의 비슷하게 9947, 9921 비슷하게 왔다 갔다 다투고 있는 거고, 4등하고 점수 차이는 거 나는 것만 해도 여기 한 150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4등, 5등, 6등, 7등이 9700점대예요. 4, 5, 6, 7이 같이 놀고 있는 거고, 원성진 구단이 좀 떨어지면서 9696이니까 8등, 9등, 10등, 11등 여기가 이제 같이 싸우는 거. 그리고 12, 13, 14 여기는 조금 12, 13이 이제 9580, 여기 14, 9500. 그러니까 12등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24등까지가 9500점대예요. 최종 구단이 거기 그 중에 상위권에 있죠. 9576이니까 사실은 11이라고 하는 9600점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한달 사이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어요. 최종 구단이 그 2월 달에 조금 부진했거든요. 1승 4패. 그래서 이제 한 등, 한칸 떨어지면서 14등이 됐는데, 지금 3월 달 시작하자마자 생코커 우승하면서 또 점수가 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달에는 좀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최종 구단이 3월에 강자들하고 많이 듭니다. 소팔쿠산홀에서 박정환 구단하고도 두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또 다시 한번 잡아주면 4월 달 랭킹에서 쫙 올라가는 거고, 그것도 자꾸 지면은, 어쨌든 강자한테도 지면 점수가 떨어지긴 떨어지니까, 최종 구단 점수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본이나 중국의 강자들 요번에 많이 이겼지만, 그 선수들하고 최종 구단하고는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계대회, 여자 세계대회 우승했음에도, 최종 구단이 원래 그쪽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겨도 점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민준하고 강동윤이 4등하고 5등의 차이를 바꿨는데, 여기는 5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동훈 구단이 계속 휴식 중이라서 점수 변동이 없죠. 이동훈 구단이 좀 빨리, 휴식, 휴가, 휴가는 아니고, 휴직 끝내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원성진. 원성진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김명훈이 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김명훈 구단은, 이번에 중국 갑조리그 마지막에 좀 좋은 성적을 냈었죠. 그리고 안성준 구단이 다시 10위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지석, 박하민, 박건호. 박하민 선수하고 박건호 선수 이두 선수가 2월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박하민 한 판밖에 안 줬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박건호 선수가 2승 7패를 하면서 뚝 떨어져서 안성준 선수하고 같은 팀이잖아요. 그 타이즘 팀. 그런데 원래 1지명, 2지명이었는데 박건호 선수가 랭킹이 더 높았었는데 다시 안성준 선수가 랭킹 높은 거로 1지명하고 2지명하고 자기 순서대로 찾아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승주하고 최정하고 순위가 바뀌었고요. 최정이 한칸 내려왔고 뭐 나머지 선수들도 좀 떨어진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좀 대폭 랭킹이 올라갔다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상위권 선수들 중에서 랭킹이 대폭 올라간 선수는 별로 없고, 박진솔 선수가 7계단이나 랭킹이 떨어졌고, 이거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랭킹이 좀 많이 오른 선수. 그래도 2계단 올라간 선수는 한우진 선수, 10계단 올라갔고요. 백현우 선수, 역시 10계단 올라갔습니다. 정서준 선수, 11계단 올라갔고요. 김승재 선수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5계단이나 떨어졌어요. 조금 이렇게 좀 신예 기사들 중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채영 선수가 4전 4승으로 9계단이 올라섰습니다. 다시 이제 김채영 선수가 지금 안 보이는 가운데 올라서고 있고, 반면에 김은지 선수는 8계단 올라오긴 했는데 4승 2패라서 조금 아쉬운 정도. 여자 기사들 중에서 100위 안에는 이렇게 3명 들어와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아직 회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뭐 회복한다든가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김승진 선수가 19계단 올라온 게좀 눈에 띄네요.
19계단이면 좋은 활약입니다. 자, 그러면 저 아래 쭉 내려서 여자 기사들 순위집 변동 좀 볼까요? 여자 기사는 최종 9단. 예. 뭐 독보적이죠. 솔직히 아까 신진서 9단 연말까지 변동 없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9단이 연말까지 2등으로 내려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종 9단은 올해 12월까지 1위를 유지하면은 10년 연속 여자 랭킹 1위를 유지하거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뒤집힐 점수가 아니에요. 1등하고 2등 점수 차이가 300점이 넘죠. 300점이 넘는 거는 아까 신진서보다 400점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 그리고 김채영, 김은지도 차이가 이제 더 벌어졌죠. 지금 80점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으면 김은지 선수 혼자 자리에서는 2등으로 다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김채영 선수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반면에 김은지 선수는 최근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최종 구단한테 도전했다가 졌잖아요. 그다음부터 성장세가 좀 꺾였습니다. 좀 뭔가 어떤 성장할 만한 계기가 있을 만한 대회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체되면은 신예 기사들이 정체되면 여기가 내 자리인가 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떤 획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오유진 선수는 아예 대국이 한 판도 없었네요. 조혜연 선수도 한 판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4등, 5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민서 선수가 4승 1패로 6등까지 올라왔어요. 김민서 선수도 김은지 선수하고 동갑인데 생일이 더 뒤쪽인 거거든요. 김민서 선수가 지금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죠. 얼마 안 차이 납니다. 김민서 선수 좀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영 선수 역시 대국이 없었고요. 김혜민 다 대국이 없었습니다. 조승환 선수 좀 부진하다는데 달러 한 판도 갖고 한판진 거라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요. 좀 여자 기사들이 지금 여자 바둑 리그 시작할 때까지 당분간 대국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밑으로 김주아, 요런 선수들이 쪽 정유진 이런 선수들이 좀더 파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대국이 없어요. 12월까지 대국이 막 넘쳐 흐르더니 여자 대회가 연말에 쫙 폭풍처럼 지나간 다음에는 여자 바둑 리그 할 때까지 대회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금 부문을 보시면 요게 2월 달에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이 있었고요. 또 농심배가 있어서 이 앞에 1, 2, 3, 4, 5등이 농심배 5명입니다. 박정환, 신진서, 강동인, 변상일, 신민준. 농심배에 참가했던 5명이 2월 달에 상금을 대폭 받으면서 1, 2, 3, 4, 5등을 지키고 있고, 그 뒤로도 이제 김명호 선수는 중국 갑조리그를 뛰었으니까 여기를 받은 거고, 김지석 역시 중국 갑조리그에서 상금을 받은 겁니다. 최종 구단은 요번에 센코컵 거의 1억 원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거 다음 달에 반영이 되면 요 바로 밑으로 6등으로 올라서겠네요. 농심배와 중국 갑조리그를 한꺼번에 뛴 선수하고는 소팔코사는 아니 그 센코컵 하나 갖고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나라 랭킹 나와 있고요. 중국 거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국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리샤나오 구단이 2714.2점, 커제 구단이 2709.6점으로 두 기사의 점수 차이가 5점이 채 차이가 안 나요. 4.6점 차이가 나거든요. 4.6점 차이가 나는데 이 주말에 중국 바둑 서남기왕전이란 대회에서 1회전에서 둘이 만나서 이겼죠. 커제 구단이 이기고 리샤나오 구단이 졌으면 맞대결에서 이기는 순간 4.6점 정도는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커제 구단이 류이양을 이기고 그 다음에 탕웨이싱한테 졌는데 류이양하고 탕웨이싱의 점수 랭킹을 보시면 탕웨이싱은 28위예요. 그리고 류이양 선수는 그보다는 조금 밑이라긴 한데 너무 내려갔나요? 제가 못 잡겠습니다. 류이양 선수도 잘 두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선수를 한번 이기고 탕웨이싱한테 진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그 커제하고 리시안하우 구단은 중간 류이양 여기 52 선수입니다. 2451.8점. 그리고
탕웨이싱은 2548.9점. 그러면 둘이 뒤집어진 다음에 허재가 1승 1패인데 약간 약한 선수를 이기고 그거보다 센 선수한테 진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하더라도 허재와 리시아나오의 현재 중국 랭킹은 이미 뒤집어져 있다. 다만 다음 발표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리시아나오가 1등이고 허재가 2등인데 그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이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3월 달 이제 중국의 춘절이 끝나면서 3월부터 계속해서 중국 갑조리그 시작할 때까지 다 끝날 거예요. 뭐 전에 했던 중국 자체 내에서 하는 중국의 국내 기전 취저우 랑커베가 또 있고요. 또 왕중왕전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또뭐 창치베도 있을 거고 여러 기전이 계속해서 펼쳐질 텐데 또 용성전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들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끝난 다음에 한 4월 달쯤에 다음 랭킹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사이에 그런 대회들에서 리시아나와 커제의 1위 다툼은 앞으로 치열할 거로 보이고 최근에 바둑을 보면은 출람배처럼 리시아나와 다시 치팅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는 힘들 거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민감하다고 보고 과거는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뭐 넘어가. 그러나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한다. 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내의 기전에서만큼 해도 뭐 출람배라든가 아시안 게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중국 내 기전에서는 현재 리시아나오 구단의 바둑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시아나오 바둑 내용이 엉망이잖아요. 허재 구단하고 바둑을 보면 허재가 분노의 바둑으로 막 두다 보니 본인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리시아나오의 실수가 훨씬 더 큽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쭉 떨어질 거로 보입니다. 자, 고레이팅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 4일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 중국의 고거는 첫날 것만, 그러니까 커제하고 리시아나오거든 첫날 것만 반영이 됐고, 3월 5일날 커제가 탕유이싱한테 진 거는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기사의 점 차이가 4점밖에 안 나죠. 요거는 중국 국내 기전 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거, 예선전 같은 거는 논외로 친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신진서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고요. 그리고 박정환 2등이고 우리나라 다시 1, 2등을 차지하고 있고 리시아나와 허재 여기 3, 4등 굿자오 이건 굿자오는 이제 농심 신라면배에서 2승 1패를 한것 때문에 올라왔고 변상희 선수가 조금 주춤한데 변상희 선수가 조금 다시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쭉 중국 기사 그리고 신민준 구단이 좀 요즘 올해 괜찮죠? 크라운에테베 우승도 하고 그래서 1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이야마유타가 그래도 제일 위에요. 이야마유타가 지금 일본 랭킹은 3위인데, 그래도 세계적인 대회나 이런 데서는 시바노 도라마루나 이치리키루가 제 몫을 못하기 때문에 이야마유타가 일본 랭킹으로는 1위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동훈, 강동현, 김명훈 선수 등이 있습니다. 자, 이치리키루, 시바노 도라마루 있고요. 원성진 선수가 역시 85년생 기사들, 이런 기사들 중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기사를 보면 최정 구단이 조금 주춤해서 63위까지 다시 밀렸지만 그래도 2등하고는 큰 차이고요. 혼자 3,40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3,428점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징이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위징이 3,301점, 3,300점도 턱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징하고 저번에 작년 말에 최정 구단이 조금 부진했을 때 100점 안쪽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던 건데 어느새 다시 100점 이상으로 벌렸죠. 그래서 그나마 위징이 중국의 1위인데 센코컵에서 요번에 저우홍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선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징하고 저우홍이하고의 선발전에서 저우홍이가 2대1인가를 이기고 중국 대표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내에서는 서로 이겼다 졌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위징이 저우홍이보다는 좀 세지 않나. 특히 최정 구단을 상대로. 그렇다면 위징을 여전히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 밑으로는 우에노 아사미, 저우홍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붙어 있어요. 후지사와나 리나, 김채영, 김은지. 김은지 선수가 조금 더 폭발해 주기를 우리는 응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3월 랭킹 여기까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